자, 저희가 그 액박 뜨는 것을 중간에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미지가 바로 안 나오고 액박이 뜬다. 지금 이제 파일 선택을 해서 파일하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열기를 해서 여기에 바꾸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미지가 빨리 안 나오고 액박이 뜬다.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가 천천히 올라가는 중간에 이제 그뷰 쪽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면은 이제 파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액박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새로 고침을 몇번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나옵니다, 결국. 근데 그런 게 귀찮다 하면은 좀 천천히 돌아오면 돼요. 천천히. 좀 재웁니다. 어떻게 재우느냐? 자, 여기 바꾼 다음에 URL 여기 리턴해서 돌아오기 전에 파일하고 이제 리무브도 다 하고요. 리무브도 다 하고 한 다음에 스레드에 보면 스레드에 보시면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 슬립. 재웁니다. 밀리세크로 재우면 되는데요. 1000 정도가 1초입니다. 1000. 그러니까 500 정도 재우겠습니다. 500. 0.5초 자고, 그 다음에 그뷰 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더 이제 많이 재워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재운 다음에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제 약간 살짝 늦게 뜨는 감이 있긴 한데, 감만 이제 그런 거고요. 자, 바꾸기를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꽃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누릅니다. 좀 재운 게 리스타트가 됐네. 확인해 볼게요. 리스타트. 콘솔에서 리스타트. 이게 뭐 리스타트. 예, 됐습니다. 리스타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플라워 21그 꽃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돌아올 때 약간 천천히 돌아와요. 그죠? 0.5터 재운 다음에 천천히 돌아와요. 근데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사용자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신에 확실히 보여요. 엠박이 뜨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금 재운 다음에 오게 해라. 그래서 바꾸기를 클릭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시고 제가 이제 뭐 강아지나 다른 걸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고 그다음에 바꾸기를 클릭하면 그 조금 있다가 한 0.5초 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앱박을 이제 피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에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 고침을 막 눌러야 되는데 귀찮죠? 그거보다 좀 재우세요. 아시겠죠? 지금 요거는 파일 바꾸기만 이런 건데 파일 바꾸기 말고요. 이게 이제 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이미지 등록할 때 라이트 찾으세요. 라이트 처리하는 거. 찾으시고 라이트에서 바로 리스트로 가기 전에 아니 전에 여기입니다. 전에 슬립을 좀 시켜요. 슬립. 얘왜 슬립 시킨다고요? 파일이 업로드 되기 전에 리스트로 가버리면 이미지가 안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립을 좀 시키세요. 되셨나요? 네. 그 요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한 코딩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왜잘안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걸 이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슬립을 시켜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한 0.5초면 적당한 것 같아요. 0.5초 정도를 해서 이제 해서 저희가 약간 늦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사용자가 기다려줍니다. 이 정도는. 0.5초는 요즘은 이제 팍팍 안 나오면 되게 답답해하죠. 답답해하는데 이 정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판 중에서 저희가 보기 하셨고요. 수정 하셨고요. 이제 삭제만 하면 되는 거죠. 삭제. 이제 마지막 삭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갈 건데요. 이제 삭제를 누를 때 저희가 이제 어디서 삭제를 해요? bit.js에서 삭제라고 하는 거죠. 삭제라면 바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삭제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삭제를 할 때에 요 앵커 태그를 가서 삭제를 하게 만드는데 요건 앵커 태그를 썼습니다. 근데 원클릭을 해서 여기 아이디를 한개 붙이겠습니다. 이벤트를 붙여서 아이디를 한개 붙이고 이거로 상단에 찍으시고요. 아이디에다가 delete 여기 delete 버튼이죠. delete btn 그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겁니다. 누르게 된다면 경고 창에 띄우고요. true이면 얘가 이제 삭제하러 가는데 false이면 삭제하러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여기 이제 요거 아이디를 왜 붙였죠? 쉽게 찾기 위해서. 아이나 클래스는 쉽게 찾기 위해서 붙입니다. 요 딸랑 한 개면은 아이디로, 여러 개면은 클래스로 붙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딸랑 한 개니까 아이디를 붙였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JS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삭제. 지금. 아, 삭제 버튼, 버튼, 경고, 경고, 이벤트.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달러 가려고 상답에 찍고요. 샵, 델리트 버튼, 델리트 btn 버튼이고요. 점, 클리. 예, 이벤트부터 확인하는 거죠. 이벤트가 잘 동작을 해? 안 해? 이런 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처리해주세요. 펑션, 가려고 닫고, 중괄 열고, 엔터. 형태는 맨날 똑같다. 아시겠죠? 네. 알롯 한번 쓴다. 알롯.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삭제로 간다. 삭제 갑니다.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어볼까요? 그 리턴 펄스 하시면 리턴 펄스 펄스 하시면 그 앵커 태그를 무시합니다. 이거는 폼 태그에서는 이제 리턴 펄스는 폼의 서브밋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앵커 태그는 A 태그의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을 무시시킨다 이동을 안 합니다. 그냥 삭제로 갑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삭제 버튼 눌러요. 누르면 삭제가 갑니다. 라고 써져 있고, 확인 누르면 이제 삭제로 안 가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펄스로 하시면. 되셨죠? 그, 요게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그다음부터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일어나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조절해 하시고요. 자, 저희가 물어봅니다. if 문장을 물어보시고요. if 쓰시고요. confirm 쓰시고요. 진짜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여기 쓰시고 그 여기 이미지 보고 계신 이미지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죠, 그죠? 니까라고 물어봅니다. confirm이면 이게 이제 승인하자 이런 뜻인데 내가 확인을 누르면 true가 취소를 누르면 false가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confirm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이건 사용자한테 이제 확인 사용자에게 확인이나 취소를 누르라고 취소를 누르게 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하시면 물어봐요. 물어보게 되고요. 그 확인을 누르면 true가 나옵니다. 저희가 확인은 true가 나오게 되고요. true 나오게 됩니다. 확인. true가 나오면 그냥 진행하면 되죠. false가 나오면 이제 취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누르면 false가 나옵니다. 취소를 누르면 false.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나옵니다. 됐죠? 됐나요? 그래서 컨펌으로서 그 보고 계시는 거를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앵커 태그가 가서 나오겠죠. 근데 그 취소를 누르면 리턴 펄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취소를 누른 경우에 여기다 느낌표 한 개 붙이면 사용자가 만약에 취소를 눌렀다 그러면은 펄스를 리턴해라 이런 뜻이에요. 리턴 펄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거 그냥 했을 때는 확인을 눌렀으면 true가 돼가지고 그 뒤에가 실행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 취소를 눌렀을 때만 이제 펄스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고요. 알롯 이제 무시시켰습니다. 삭제 알람 누르면 보고 계시면 삭제하겠습니까? 확인한 취소 누르는데 취소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삭제, 취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제 삭제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로 바로 가버려요. 실제적인 삭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처리를 안 해서.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에 실제적인 삭제, 딜리트. 코드 안 썼죠? 여기 코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리다이렉트로 해서 리스트로 가자.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실제적인 삭제를 처리할 텐데요.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여기 삭제, 딜리트.2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페이지 오입도 봤고요. 넘버 봤습니다. 삭제하고. 델리트 파일 봤는데 요거 두 개 합쳐서
VO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넘버는 삭제라고 할 때 얘는 파일을 삭제할 때 실제적으로 서버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실제적으로 매퍼로 가는 것은 넘버밖에 매퍼로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받았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받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 부여로 그냥 받으셔도 돼요. 아, 이거 두 개인데? 그냥 부여로 쓰지. 그럼 이미지 부여로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미지 부여로 받아서 넘버를 빼내서 해도 되고요. 그냥 부여를 계속 넘기셔도 돼요. 델리트 매퍼까지. 매퍼에 델리트 매수도까지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로따로 받았어요. 일단 따로따로 받았고요. 귀찮으시면 한꺼번에 받아라. 이미지 부여로. 그 이미지 부여에 넘버도 있고 델리트 파일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받지 말고. 아시겠죠?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델리트 파일 삭제하러 갈 때 저희가 델리트 파일 넣었나요? 한번 볼까요? view.jsp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삭제, 델리트 이미지라고 넣었네요. 델리트 파일이 아니라 델리트 이미지라고 넣었어요. 델리트 이미지 부여객체에 저희가 이미지 부여에 델리트 이미지라고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을 때도 컨트롤러도 뭐라고 써야 돼요? 델리트 이미지라고 써야 돼요. 델리트 파일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델리트 이미지라고 써야 됩니다. 델리트 이미지. 이미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미지 맞춰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맞으면 넘어오지 않는다. 됐죠? 이제 잘 되는지 이제 로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죠? 로그. 점.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로그.info 인포를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델리트 이미지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로그.info 해서 쓰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오브젝트 찍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찍어보자.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1번. 자, 1번 뭘 해야 되죠? 예, 1번 DB에서 먼저 지워도 되고 파일을 먼저 지워도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DB에서 먼저 지울게요. DB의 정보를 지운다. 지운다. 2번 이때는 이제 넘버만 필요합니다. 지울 때는 이제 넘버가 필요하다. 넘버 필요하고요. 2번은 그 서버에서 파일을 지운다. 파일을 지울 때는 여기 이제 그 델리트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델리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흔적을 다 남기지 않고 싹 지웠으면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리스트로 이동한다 할 때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정보를 가져가야 될까요? 퍼페이지 넘버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퍼페이지 넘버 아시겠죠? 되셨나요? 퍼페이지 넘버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자, 이제 DB부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퍼.xml 정보는 잘 넘어오는지 볼까요? 정보 잘 넘어오는지 저희가 보기 한 개 하시고요. 삭제 버튼, 실제로는 삭제는 안 하니까 삭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보 삭제하셨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콘솔 가시는 거죠. 리스트로 돌아오게 되는데 서버가 지금 다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갔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델리트 컨트롤러의 델리트 메소드에서 컨트롤러에서 그 삭제될 거는 업로드 밑에 이미지 잘 나왔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는 1이고요. 퍼페이지 넘이 중요하죠. 퍼페이지 넘이 10이에요. 잘 돼 있네요.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 넘버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넘버는 일단 안 찍었어요. 부여객체로 받을까? 부여객체가 훨씬 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할 거면 이해되시죠? 근데 주는 게 지금 넘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델리트 이미지 잘 받았고요. 넘버도 궁금한데 그럼 넘버도 찍으라고 시키면 돼요. 그래서 넘버도 궁금하면 로그.info 해서 넘버를 찍어라. 이렇게 넘버도 찍어서 이제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을 다 찍습니다. 됐으면 이제 매퍼 갑니다. 매퍼.xml부터 갑니다. 삭제 5번. 자, 드디어 5번 마지막입니다. 5번 이미지 삭제. 이제 삭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미지 정보에 대한 삭제입니다. 이미지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정보 삭제죠. DB에 있는 정보를 삭제한다. 삭제합니다. 메소드는 그 태그는 delete 태그이고요. ID는 delete 메소드입니다. 이고요. return type integer니까 안 써도 되고요. delete
delete from 쓰시고요. 이미지에서부터 where 문장 중간이고 number equal sharp 중간을 열고 number 중간을 닫고 number로 파라미터로 넘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delete가 가장 쉬워요. 예, 세상 쉬운 게 delete입니다. 자, 그 다음에 mapper interface 갑니다. 자, 5번. 5번에 이제 delete죠, delete, delete, delete. 얘는 이제 정보를 이제 delete한다. public 쓰시고요, integer고요. delete 메소드, delete 메소드. 괄호 열고 long time으로 넘버가 넘어오면 됩니다. throws 시키시고요, throws exception, exception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저장. 자, 매퍼 해결했습니다. 매퍼.xml 쿼리 작성하시고요. 메소드와 동일한 아이디 써주시고요. 델리트 써주시고 매퍼 인터페이스 메소드 이름은 델리트고요. 롱타입의 넘버가 넘어옵니다. 이 넘버가 샵 넘버입니다. 여기 매퍼에 보시면 샵 넘버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서 서열 세팅에서 넣고요. 드로우즈 익셉션 시키시고 세미콜론. 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는 전부 다 리턴 타입이 인티저입니다. int 퍼블릭 붙여주시고요. 됐어요. 서비스 갑니다. 자, 이미지 서비스 맨 마지막에 삭제하는 거 만듭니다. 자, 5번 삭제 public 쓰시고요. public integer고요. delete 메소드 쓰시고요. long type의 number를 넘겨받는다. throws 붙여주시고요. throws 붙여주시고요. exception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정렬하고 그 log로 number 정도 log로 number 정도 이제 info에서 append가 아니라 info에서 넘버 정도 확인할 수 있죠. 넘버 이제 확인 한번 해봐라. 그리고 return 하시고요. mapper return 하시고 mapper.delete 메소드를 해서 넘버를 넘겨서 처리를 한다. 서비스 다 만들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계속 뭐 게시판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파일이 있냐 없냐,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게 달라진 거죠. 자, 이제 컨트롤러 갑니다. 컨트롤러 서비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DB에서 지운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서비스 서비스 점 쓰시고요. 델리트 메소드 넘버를 넘겨서 사용을 한다. 지웁니다. 그 서버에서 지웁니다. 서버에서 지우는 것은 리얼패스가 리얼패스 아 이런 거는 필요 없죠. 지금 이제 그 파일 util 점 쓰시고요. remove 사용하시고 remove에서 지금 현재 그 remove에서 get realPass를 이용해서 걔네들 받은 다음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remove를 하시면서 파일 util에서 파일 util 점 쓰시면 get realPass 그 delete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제 패스는 현재 그 저기 파일 정보 안에 패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delete vo 안에 delete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delete 이미지 따로 있으니까 delete 이미지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quest가 필요한데 여기 없네요. request를 받습니다. 자, http servlet request 컨테이너 스페이스바 누르고 request 받아냅니다. 그리고 null 대신에 request를 쓰는 거죠. request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하면 지워집니다. 파일을 지운다. 되셨나요? 예, 이제 마지막은 여기다가 퍼 페이지 넘음 붙여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n이 아니라 물음표 쓰시고요. 퍼 페이지 넘. 퍼 페이지 넘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은 거죠.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get 퍼 페이지 넘. 퍼 페이지 넘을 붙여서 넘겨준다. 그러니까 글이 한 개 삭제되더라도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데이터의 개수는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붙여서 사용을 한다. 됐습니까? 예, 쓰시고요. 자,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할 때의 얘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미지. 자, 1페이지에 4개를 보여준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검색하고 퍼페이지 넘을 그 값 게시판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개를 보여준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8개. 그 10개는 좀 애매해요. 그죠? 되셨나요? 10개 좀 애매하잖아요. 삭제되는 것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삭제되는 거.
예, 하다가 말았으니까. 자, 삭제해야 될 거를 저희가 한 개 선택합니다. 저 맨 처음 거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삭제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까요? 할까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삭제가 돼서 사라지죠. 사라지고 파일도 제가 파일에 해당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여기 지금 옛날에 올렸던 파일이고요. 옛날에 올렸던 파일은 이제 지워지면 되죠. 이 데이터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 그 한 페이지에 몇 개를 보여줄까요? 현재는 10입니다. 10. 퍼 페이지 넘 10. 이렇게. 퍼 페이지 넘이 지금 현재 1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게시판이 한 줄에 4개 보여주는데 10개면 2개 보여주고 잘리잖아요. 비어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아니세요? 그러니까 8개, 4개, 8개, 12개, 16개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죠?